자, 반갑습니다. 53번이고, 이번 시간에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뭐, 밴 이런 거 보게 될 거니까, 네트워크 형태에 대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이제 근거리 통신망인 랜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구내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내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실 안에, 이렇게 실 안에 컴퓨터가 뭐한 60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60대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구내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출현한 정보화의 한 형태다. 그래서 한 건물 또는 공장, 학교, 구내, 연구소 이런 어떤 일정 구역 내에 연결된 애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지역 내 통신이다. 그래서 보통은 한약 200m 이내에 한 건물을 연결할 때 쓰게 되고요. 망에 포함된 자원의 공유고 경로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라우터가 없다. 라우터 없이 연결되는 거다. 자, 오류 발생률이 낮고 성형, 버스형, 링형 등의 망의 형태를 갖는다. 랜의 구성 요소는 우선은 단말 장치인 컴퓨터 있어야 되겠고, 통신 카드, 랜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호 변환 장치, 그 다음에 접속 케이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뭐 얘는 윈도우즈나 뭐 기본 운영체제에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실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근데 뭐또 요즘엔 랜 카드도 컴퓨터 생산 당시에 아주 그냥 인베디드해서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만 있으면 되죠. 근데 뭐 요즘엔 또 무선이 많이 쓰니까, 무선 같은 경우에 무선 랜 카드가 별도로 있으면, 근거리 통신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 방식에 따라서 베이스밴드하고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는데, 이제 베이스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 신호 변조 없이, 앞에서 잠깐 봤죠. 그래서 신호 변조 없이 고유 주파수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시그널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고 통신 방식이 쉽고 경제적이래요. 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광대역 변조하는 방식으로 써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는 애다.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근거리 통신망의 이제 계층 구조예요. 우리 앞에서 OSI 7레이어 보셨죠?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됐었어요? 그래서 물, 대, 네, 트, 쉐, 표, 응 이렇게 있었는데, 이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랜카드와 컴퓨터와 연결하는 정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위 계층인 OSI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하게 되고요. 근거리 통신망 기준으로 보면 물리 계층과 그다음에 매체 접근 제어, 논리 링크 제어 이렇게 세 개의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물리 계층이라는 거 뭐였습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한다거나 랜 카드를 꽂아가지고 랜 케이블을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무선 랜 카드를 꽂아서 무선 신호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IEEE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 재정 기구에서 802 규격이 있어요. 이게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규격이고요. 1부터 15까지 쭉 나와 있는데, 얘네가 또 시험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고도 계셔야 되는데, 얘네를 다할 필요는 없고요. 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무선, 토큰링, 토큰버스, CSMA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네는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802.1은 상위 계층의 인터페이스고, 2번 같은 경우는 LLC, 그 다음에 3번은 CSMA CD 방식인데, 요거 이제 바로 뒤에 또 보게 될 거예요. 토큰버스 방식이나 토큰링, 4번, 5번 되고요. 이건 맨, 그 다음에 8번은 고속 이더넷, 그 다음에 11번은 무선 랜.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지원 프로토콜 해가지고 11 해가지고 N도 있고 A도 있고 G도 있고 막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신이 N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블루투스는 15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근거리 통신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리 통신망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광역 통신망인 웬이 돼요. 그러면 또 이쪽에도 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도 웬이 있고. 그러면 이 웬을 묶으면 뭐가 될까요? 예, 도시 통신망인 맨이 돼요. 그러면 이또 도시 통신망, 서울하고 맨하탄하고 뭐 로스앤젤레스하고 도쿄하고 이렇게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렇게 발전이 아니라 확장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에 대한 것들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애들은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기출문제 볼때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엔 매체 접근 제어인데, 이제 매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미디어라고 하는 게?
예, 바로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매체와 또 매체가 뭐가 있어요? 랜 케이블, 그지? 이런 매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우리가 MAC, 맥,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는 이제 CSMA나 CSMA CD 방식이나 토큰 버스, 토큰 링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고,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거는 채널의 사용권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얘네를 차례대로 전달해 나가는 방법을 토큰 패싱, 패스, 공 패스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있으면 또 인터넷 네트워킹에 가면 이 MAC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근거리 통신망 표준화하고 관련 장비들이 나옵니다. 우선 이더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랜 케이블 뒤에 사각으로 생긴 거 있죠? 8개 선 들어가는 거. 얘가 이더넷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DEC하고 인텔사가 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인텔만 남고 다 망했네? 그죠? 제록스도 망했고, DEC도 망했고. 자, IEEE에 의해서 802.3 표준안으로 채택됐다. 대부분 버스형이 많이 사용된다. CSMA CD를 맥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랜의 종류다. 뭐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 없이 10 base 5 이렇게 돼 있고, 10 base 2C, 1 base 5, 1 broad 36, 그다음에 10 base T, 요게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안돼 있군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베이스,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이스 이렇게 하고 뜩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인터넷 속도예요.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 요게 속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자, 고속 이더넷이 나옵니다. 100 베이스 T라고 하는 이더넷,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이제 100메가짜리 인터넷이죠. 요즘에 이제 기가비트 나오죠. 기가비트는 1000 메가를 우리가 1기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100메가를 쓰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배 정도 빠른 인터넷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고속 이더넷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애들이고, 요즘에 뭐한 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가 인터넷이 엄청 깔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기가 인터넷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 장비들도 다 바꿔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공유기를 또 우리 쓰는데 집에서는 거의 컴퓨터 안 하잖아요. 예전에 많이 썼지만 스마트폰에서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만 하다 보니까 뭐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인터넷, 영화 다운받을 땐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거의 10배 정도, 10배가 다안 나올 때가 많아서 한 7배 정도 빠른데, 7배 정도 빠르면 보통 영화 한편뭐 5기가짜리 하나 3, 4분 안에 떨어지니까 정말 좋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FDDI라고 하는 거는, 파이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유리 광섬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섬유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랜 간의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속 랜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ITU-T하고 ANSI하고 얘네가 협업해가지고 만들었다. 100Mbps 속도를 갖는 두개 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수 있는 고속 방식이다. 네트워크 장비가 나옵니다. 자, 리피터라고 하는 앞에서 한번 봤죠. 그래서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약해지면 뭘로 쓴다? 바로 리피터. 그럼 아날로그 신호가, 복습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약해진다 그러면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를 쓴다. 이거 구분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랜하고 랜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선은 경로 설정하는 게 가장 큽니다, 얘는. 그래서 경로 설정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브릿지는 두 개, 이종이 아니죠. 같은 랜, 근거리 통신망이니까 프로토콜이 같아요. 같은 프로토콜 내에서 연결할 때 쓰고요. 이 라우터는 다른 네트워크. 경로 설정을 하려면 다른 네트워크끼리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여기에도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얘는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라우터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바로 밑에 있는 게이트웨이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기능도 달려 있어요. 다 보통 내장돼 있어요, 실제 기계에. 그렇게 돼 있다. 라우터라는 거는 기능을 많이 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면, 라우터라는 것 때문에 답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원 기능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능은 바로 보다 경로 설정과 이종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택배 기사님이나 아니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살면 아파트 동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103동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103동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요? 보통은 표시가 돼 있죠, 아파트에. 이제 여기에 103동, 여기에는 뭐 104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그리고 여기 현관문 있죠?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이게 네트워크라고 친다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아직 서브넷이라는 걸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쪼개나가는 거를 우리가 서브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쪼개나가는데, 이 쪼개나가는 서브넷 아이디, 바로 이 기준이 되는, 여기 전체에 대한 대표되는 IP 주소가 바로 이 동번호가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대문이다. 어떤 우편물을 배달을 하려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근거리 통신망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입구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 입구가 바로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망을 연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터가 하는 기능이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우터라고 하는 장치 내에 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치가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 경로 제어하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 연결하는 건데 그 바로 기능이 게이트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드웨어적으로 게이트웨이가 라우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얘네를 분리해서도 볼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LAN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더넷이라는 게 있대요. 데이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장비가 송신 중일 때는 송신을 중단해가지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대기했다 다시 송신하는 방식은 그랬는데요. 얘는 CSMA CD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얘가 여기 CSMA CD라는 게 여기에는 C하고 D가 뭐냐면 얘가 컬리전이에요. 컬리전이라는 게 뭐예요? 충돌이죠. 얘는 뭐냐면 디텍트예요. 얘는 충돌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충돌을 그냥 방치합니다. 대신에 충돌이 일어나면, 야, 저기 지금 교통사고 났네? 돌리자. 이게 바로 CSMA CD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근거리 통신망인 LAN의 버스 형태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CSMA CD 방식이. 확장해서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없지만, 다음 중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망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얘 뭐예요? 경로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럼 그냥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것도 하고 경로 제어도 한다, 그러면 라우터가 되겠죠.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LAN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성 데이터 화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LAN 프로토콜은 OSI 참조의 상위예요? 하위였죠.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가 아니라 하위가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LAN 관련 프로토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MAC는 이거 우리 매체 제어 접근 방식이 이게 두 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지? 그리고 얘가 맞네요. 토큰 버스가 4번이고, 광섬유 FDDI 얘 이거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암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딨더라?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LLC가 2번이고, CSMA CD가 3번이네요. 아, 요거 기억하시고, 광섬유에 대한 내용은 이게 고속 이더넷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얘는 틀리니까 요거 꼭 기억 좀 하고 계셔요. 자, 10베이스T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 통신망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선은 얘는 10메가비피에스예요. 다른 거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밴드예요.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 아니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T라고 하는 거는 트위스트페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랜 케이블이 트위스트페어입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